주인에게 이제 드리려고 네. 가지고 왔어요. 어? 주인에게? 주인에게? 이건 내 나 말하는 것 같은데?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. 뭔데? 네. 어? 아씨. 만수 오랜만이야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? 어, 네. 만수 씨도 슬림해졌네. 어. 아, 만수 어떻게 지냈어? 아, 잘 지냈지. 근데 너 그래. 몸이 왜 그래? 나? 아, 나 살 좀 쪘어. 원래 이러지 않아요? 미쳤나 봐. 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수기 저. 아, 저 긴장돼 어떡해? 어? 긴장돼. 긴장하지 뭐가 좋았는데? 긴장하지 마, 만수가. 긴장돼. 어. 아, 아니, 나 긴장돼. 야, 만수가 저. 또 모르신 분 있으니까 오랜만에 활기차게 인사하자. 아, 네, 어디다 하는데? 나 안녕하세요. 네, 그 오능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아니 합방 한 적 있어요? 어, 만숙이랑요? 네. 만숙이랑 있나 우리가? 우리 그 오빠 그 입대하기 전에. 입대하기 전에 그 날씬한 애들이랑 뚱뚱한 애들이랑 해가지고. 아 맞아. 어, 그때 맞아 했었는데. 아니 원래 만숙포차를 제가 나갔어야 되는데 네. 그때 좀 못 나가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. 아 그래서 진짜.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만숙 주막을 하거든요.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실 수 있는지. 염창성 씨. 아 염창성 씨 미쳤어. 네. 요즘 걔는 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만숙 주막이요? 네네. 네. 만숙 주막. 잠깐만. 만숙 씨가 또 릴칸님이랑 친하지 않나요? 아. 와 근데 잠깐만 리카님 얘기면 당신 표정이 굳어져요. 아, 표정이 안 굳어져. 와 뭐 내가 호랑마타야 돼? 호랑마타기 아니 나는 진짜 뭐 리카님 친구 이상 그 이상이야. 그러면 좀 만숙주막 가면은 뭐 이렇게 하면 좀 재밌게 돼요. 건전한 그런 거잖아요. 라면 먹고 갈래? 어 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첫 게스트로 괜찮으신가요? 다음 주 수요일인데. 저 혼자요? 아니야. 아니, 혼자 가 혼자 가. 혼자 가. 혼자 가. 아 혼자 가도 막 몇만 달에 찍으니까. 아 근데 혼자 가면 정확히 만숙님이랑 저랑 둘이 스먹방 하죠? 저기 1,500달이 봅니다. 네, 네. 어, 진짜 많이 먹었네. 괜찮은데? 예, 그거는 뭐, 나, 아니, 뭐 준비해 오셨어요? 그래, 아, 뭐 준비했어? 뭐 준비했어? 네. 주인에게 이제 드리려고 네. 가지고 왔어요. 어? 주인에게? 주인에게? 이건 내, 나 말하는 것 같은데? 네, 이제 드디어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. 뭔데? 네. 어? 아씨. 뭐야? 야 이거 나 항상 코미디로에서 입었던 거잖아. 이거지? 와, 야 이거 어디서 구했냐? 야 이거 전설이네. 아. 그때 이제 오빠가 헤어질 때 이제 자기 나갈 때 어 우리 추억을 공유하자 해가지고 이제 오빠가 제거 가져가고 아니 근데 집에 내 거 와 이거 감박이들한테 이거 오빠가 제거 가져가고 완전 네 같아. 제가 오빠가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세요 제 거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거 맞지도 않아. 아 그러니까 옛날에 개그맨 같이 네, 했을 때 그 네, 옷이야? 네, 네, 네. 어, 엄청 네. 추억이 담긴 옷이네요. 아 여러분들 네. 사귀어서 헤어질 때가 아니라 내가 이제 먼저 나갔단 말이야. 잠시만요. 근데 옷을 원래 공유하나요? 어, 옷을 공유했어. 그만큼 친해가지고. 네. 나 오빠가 앞에서 옷통 벗었거든요. 저도 같이 벗고. 응?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. 위 이걸 뭐? 어 근데 잘 딱 맞아. 야 근데 안 맞다. 체력이 비슷해요? 아니야 그때 훨씬 말랐어? 날씬했었어. 한 80kg대? 아니 이거 해가지고 그거잖아. 내가 반장이어가지고 내가 존나 보라 했잖아. 그렇지. 사실 첫 만날 때 내가 저 상륙 받았어가지고.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이 옷을 입고 이제 저희가 함께 또 추억했던 뭐 어떤 거? 팔뚝 비빔면. 7년 전 거. 야, 자 이 여자 얼마나 지동한 게 오빠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게. 어. 그래 먹지마 이렇게 해놓고 팔도 비빔면을 나랑 얘랑 둘이서 아홉 개. 진짜 하나 기억나지? 고향만도 어디서? 아산 고미돌이서. 아이 추억 돋네. 그렇죠. 둘이 몇 살 때인데 이거. 제가 24살 때 오빠가 25살 내가 14년도니까. 오빠 25살 때. 아, 야 이거는 제가. 스님이 진짜. 근데 이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지 그냥. 뭔 소리야? 뭘 사? 아 뭘 받아? 아, 저도 이렇게 할게요. 저도 만숙 주막 나가는 걸로 할 테니까. 원래 나오실 거라고 약속했었잖아요. 그래요? 네네. 너 요새 뭐 돈 뭐 없냐? 야 근데 이거는 돈으로 네. 한 사람. 그래. 그러니까 환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니까 소환권 주세요. 뭐 어떤 거? 그 소환. 소환. 네. 세 번 소환. 와 이거 감수 세 번 소환이면 이거는 가격으로 제가 쓸 거예요. 쓸게요. 개그맨 안 됐어요. 개그맨 안 됐고 개그맨 안 됐어. 그래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. 저 좋은 추억은 아니에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소환 2번. 2번. 딱 2번. 와 감수님. 2번 연도 딱 2번. 돈으로 치면 거의 1,000만 원 넘어요.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. 그것도 생각해야지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제 아이디로 줄게요. 그리고 역캠 두 명 불러주세요. 제 아이디로 줄게요. 네. 저 데이터 좀 써야 돼서 알았어.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가 드릴게요. 네. 아무튼.
네, 그냥 간단하게 뭐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. 보고 싶었어, 만수가. 네. 그래, 이제 조만간 좀 보고. 아니, 이사하지 그래. 않았나요? 네, 저 파주로 이사했습니다. 파주로 이사 왔구나. 여기서 30분밖에 안 걸리던데. 네. 다음 주에 저 만숙이 방송으로 제가 낮방 그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봐주시고. 다음 주에요? 네, 다음 주에. 아, 약속 있잖아, 미리. 아, 네, 그렇긴 한데. 둘이 왜 이렇게 뭔데 달달해? 진짜 맞죠, 여러분들? 뭐야? 아, 편해 보여, 스태님이 딱 원래. 얼잖아요. 근데 만숙이가 진짜 둘이 달달해. 만숙이는 뭐 거의 나한테는 너무 저 친한 존재고 소중한. 아니 같이 뭐 그렇죠. 그렇 때문에 같이 막 옛날에 막 같이 잠도 자고 그랬다며.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. 옛날 개그 준비할 때 찜질방 갔는데 같이 가는데 찜질방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? 뭐라? 자는데 오빠 감시 좀 해. 그래서 알았어. 오빠 누구 오지? 여자니까. 누구 오지? 누구 오지? 혹시나 오면 말 좀 해. 여자니까. 아, 나 잠을 못 잤어 내가. 아, 나 다른 남자들이 혹여나 올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. 네. 아, 네. 진짜 오랜만에 아빠가 긴장 엄청 되는데. 아, 예. 오케이. 아, 너무 죄송합니다. 네. 감사드리고. 네네. 네. 연락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시고. 네. 제가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정기적인 컨텐츠 이제 만숙 주막이 이제 호차 시즌 2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이거 홍보 좀 조금 해도 되나요? 아, 네네네. 게스트분들에게 이제 한복을 입히려고 이제 90벌 정도 또 이제 구매를 했고 이제 진짜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제 스토 오빠에게 도움이 되는 동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, 감사해요. 여러분들 만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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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고맙습니다. 네. 네.